반갑습니다. 그 저 파티 그 스타토크에 맞춰서 고맙고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 배우 김아정입니다. 서울국제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명예 명예 집행위원을 맡게 된 김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올해 아중 배우께서는 이런 스타토크뿐만이 아니라 그 아이틴스 프로그램 심사위원도 하고 계시고 정말 여성영화제부터 가진 차출을 받으면서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즐겁게 일을 도와주고 계시죠. 네, 오늘 오전에도 아이틴스 그 10대 분들의 명예 관객 심사위원 분들과 한 12분 네, 다 같이 7편의 10대들 다편 심사관인데요. 어마어마하게 재밌었고. 맞아요. 네, 너무 많이 놀랐어요. 네. 좀 더 놀랄 표정으로 하시네요. 좀 나른했어요, 느낌이. 그, 영화 재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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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무엇보다 그, 여성영화제에서 보신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개봉하기가 힘든 영화입니다. 러닝타임이 짧아서. 예, 한 시간 반 이상은 해줘야 개봉을 할 텐데 한 시간 한 5분 10분 정도 러닝타임이라 개봉하기가 좀 애매한데 어찌됐건 여성영화제를 통해서 그 여성영화제의 정말 그 오랜 친구죠. 아마 1회 때부터 계속 이분 영화를 상영을 했을걸요. 셀리포트의 영화는 뭐 스릴러 초기 작품 스릴러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여성영화제에서 원없이 상영했던 대표적인 감독 중에 하나고 작년에 진주앤로사라는 영화가 국내에서 개봉을 하기도 했었던 그 가장 대표적인 영국의 여성 영화 감독, 여성 감독이고 또 많은 분들이 올란도라든가 이런 영화를 통해서 20세기부터 21세기까지 많은 영화를 만들어 온 감독입니다. 더 파티는 되게 재밌는 게 요즘 그 유럽에서 특히 유럽에서 흔히 68세대라고 얘기하는데 1968년에 그 좌파 운동을 하던 젊은 세대들이 이젠 늙고 병들었잖아요. 그들이 이를테면 21세기에 이 사회에서 어느덧 기득권이 되었고 어떤 희망도 없고 뭔가 이런 것을 파고드는 영화들이 곧 종종 만들어져요. 그 마이클이라는 감독의 영화 중에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는 영화 역시도 혹시 이 영화를 보고 도대체 저 세대는 뭐 하는 인간들이야? 라고 궁금하시다면 그 아마 그 DVD나 IPTV를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세상의 모든 계절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라고 하냐면 바로 그 세대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자기들이 꿈꿔왔던 체제를 이제 완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한국하고 비슷한 거죠. 청년 세대는 더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들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은 저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19세기 그 68세대들의 부모 세대가 그 이를테면 저질렀던 그 식민지에서의 만행을 흡사 나중에 그 뭔가 보복을 당하는 것처럼 뭔가 그 끊임없이 그 테러가 벌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분쟁을 해야 되는 바로 이 순간 그 아마도 노동당으로 보이는 그 진보정당의 오랜 정치인이 보건부 장관에 입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벌어지는 그 축하 파티라는 제목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정당이라는 뜻의 더 파티라는 제목일 수도 있는 이 짧은 코미디의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점은 그 정말 저 또래에서 연기자라는 배우들은 다 들고 나오는 그 무슨 그 백화점처럼 영화를 만들어 버려서 배우 입장에서는 연기 보는 재미가 쏠쏠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정말 그 보통 우리 장편 영화에서도 보통 굉장히 큰 규모의 대작 영화에서도 많이 봤던 반가운 얼굴들의 배우들이 조금 더 색다른 실험 정신을 가지고 연기한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이렇게 또 그 배우들이 이미 연기 잘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또 색다른 느낌들이었어요.
나와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때요? 배우 입장에서 이를테면 이 영화는 흡사 그 맨 첫 장면과 맨 마지막 장면이 일치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는 연극 무대를 찍는 것처럼 순서대로 이렇게 그야말로 그 단 1분 1초의 그 중간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쭉 연극 무대를 찍듯이 찍어버렸잖아요. 그것도 뭐 슈트가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네. 같은 공간에서 배우 입장에서는 이런 연기가 어때요? 그러니까 아마 연기를 하시면서 보면 네. 그 실내 공간에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시퀀스를 다 해버려야 되는 게 있고 네, 네. 혹은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 점핑하듯 찍긴 하는데 내 감정은 내가 계속 유지하면서 그걸 또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어때요?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힘드세요? 글쎄요. 어느 게 더 힘들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다른데 좀 둘 다 저에게는 둘 다 아직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좀 연기자로서 가지고 있는 연기에 대한 어떤 해갈 같은 거는 좀 이런 실험 영화에서 좀 더 발휘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 가지를 좀 더 깊이 고민하고 또 현장에서 또 로케이션이 많이 바뀌지 않으니까 해보고 예. 또 모니터하고 또 해보고 이러면서 좀 여러 가지 스스로 많은 것들을 좀 실험해 볼 수 있는 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부럽죠. 전환이 때도 계속 네. 막 연기를 네. 사실 한국은 여배우만큼 불안정한 직업이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영화에 나온 배우들은 끊임없이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헐리우드 그 블록버스터 영화에서도 봤던 분이 네. 지금 여기서는 또 친구들과 함께 아주 재밌는 영화를 찍고 있고 그래서 네. 그런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20년 뒤에 김하중. 네. 그 이 영화에서 보면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 많아요. 제가 가장 놀랬던 배우는 그 고트프리드로 나 독일인으로 나온 배우는 그 빅맨더스의 베를린 천사의 주인공. 그러니까 정말 20세기에 가장 한국 감독들에게도 영화를 많이 끼쳤던 영화에 나왔던 배우이기도 하고 또는 그 지니 그 왜 요리하는 그 임신한. 지니 같은 경우 아마 그 드라마 많이 보시는 분들은 뉴스룸이라는 드라마에서 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영국 배우예요. 예, 영국 배우들이 워낙 그 헐리우드, 그러니까 미국의 드라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만나게 되는 드라마에 워낙 많이들 출연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엔 굉장히 그 의도적으로 영국 배우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 금융인으로 나오는 마약하는 친구도 그 예 되게 유명한 친구고 그 다크나이트에서도 이렇게 그 러시아 나쁜 놈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굉장히 그 그러니까 가장 젊은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이용당하고 경멸당하는 그 젊은 세대로 나오는 것도 되게 재미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주인공인 그 자넷 역할을 하신 분은 뭐 잉글리시 페이션트에도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런 배우들을 놓고 감독은 그 끊임없이 그런 대사들이 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자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 어디서 진료받았냐고 그래서 그냥 개병원 왔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는 지금 생서 가장 훌륭한 어? 보건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영국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 의료보험을 국가 의료보험을 그게 이제 엄청난 프라이드잖아요. 네. 자기들이 그걸 해냈다는 게 근데 이제 그런 걸 믿어라라는 말과 그 뭐 그런 대사라든가 혹은 그 왜 그 고트프리 같은 경우는 그 요즘 말로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나키 같은 거잖아요. 야간 쓰는 약초 막 우리 그 SNS 그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신 분 가끔 뭐 현미가 독이다 뭐 이런 거 현미가 독이래 뭐 이제 사실은 그런 분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소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재밌고 근데 그가 이를테면 애초에 그랬을 것 같지 않고 왜 딱 고세대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 60대들이 뭐냐면 갑자기 막 어 난 결국 신뢰할 수 있는 건 자연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렇게 시골 마을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막 그중에 어떤 분 나는 자연이다 뭐 이런 데야 무장전입자가 되기도 하고 혹은 또 누군가는 거기서 뭔가 새로운 공동체 운동을 하기도 하고 잘 살면 거기서 이렇게 뭔가 좋은 공동체 운동을 하는데 또 잘못 가면 그게 종교하고 얽히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보이는 어떤 행태들 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87세대들 1987년 세대들이 아마 좀 더 나이가 들면 이 영화에 나온 그런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영화는 많은 얘기를 하기가 되게 애매할 정도로 그죠? 네. 많은 얘기를 하기에 되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셀리포트러 영화 중에서 그러니까 이분 영화가 일단 올란도라든가 이런 그건 뭐예요? 그건 어떤 얘기예요? 뭐 이러면서 되게 할 얘기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러닝 타임이 짧은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얘기를 그 저도 팜플렛 보고 알았는데 딱 그 영국의 노동당이 망하던 그 시점에서 촬영을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브렉시트 선거 막 하고 이럴 때 이제 막 촬영 편집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이 그 완전히 스코틀랜드 나 독립할래 뭐 아니 그러지 마 일단 이후부터 탈퇴해 거길 왜? 왜냐면 다 외국인 노동자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있는 그 우리가 그 양껏 비우고 있던 흔히 그 선거에서 이긴 나라들이 괜히 남의 나라 비우는 그런 마음이 요즘 우리한테 있잖아요. 뭐 대단한 것처럼 걔네 나라는 뭐 군제야? 뭐 이러면서 미국 보고 막 괜히 너희 판의 과정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장난처럼 그런 것처럼 근데 바로 딱 영국 사회가 굉장히 보수화됐고 그러니까 혐오와 증오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맞는 거 갑자기 내가 취직을 못하는 게 저 가난한 그리스놈 때문인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 비정규를 선호하고 그다음 계약직을 선호하고 자기 이익에만 중심을 갖는 그 자본가 때문인데 갑자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편의점으로 따지면 편의점을 그 이런 식으로 대리점을 막 말도 안 되게 하고 있는 대기업하고 안 싸우고 편의점 주인이랑 아르바이트생이랑 서로 둘이서만 적대시하는 거예요. 와 씨, 만원도 나 죽으라는 얘기야? 계속 시급 만원도 아니죠? 뭐 이러고 있는 근데 정작 둘 다 착취는 누구한테 당하냐면 그 대기업과 아니면 건물주한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와 똑같은 상황에서 사실은 그걸 만들어낸 그 세대 근데 그 세대는 막 여전히 자기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영화에 사실은 풍자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그 아, 영화는 이랬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배우 연기에 있어서도 그게 이렇게 장기자랑 한번 하고 가버리는 거니까 네. 네. 사실 이렇게 어떤 우여곡절의 연기를 보여주는 거면 아,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가 되게 편하셨을 텐데 그냥 이거는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자 우리가 30년 다까운 장기자랑을 잠깐 하고 끝낼까? 이러고 브락! 하고 이제 훅! 이러고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배우 입장에서 아까도 잠깐 끝나고 둘이 얘기를 했었지만 이야기를 막 전개해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빨리 질문으로 넘어가는 게 낫겠다. 관객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쵸? 전 정말 모든 마음을 알고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다 라는 것을 테리를 내기 위해서 질문을 해주시는 열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내가 주는 건 아니지만 악어 프로젝트라는 그 책이에요. 남자들만 모르는 성폭력과 새로운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로 만화책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소설책 같기도 하고요. 여하튼 전과 크기입니다. 이거를 10권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질문을 하시는 10분께 이 책을 제가 막 던져드리는 건 아니고요. 스태프분께서 전해주실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 지금 양쪽 옆에 있는 우리 정활동가 분께서 마이크를 직접 전해드릴 겁니다. 영화 관련된 질문도 좋고요. 아니면 여성영화제 보물같은 친구 김아중에게 하는 질문도 좋고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질문을 맨 앞줄에 네 마이크를 주시고요. 김아중 배우님이 페미니즘에 관련한 발언들을 인터넷에서 처음 접하고 네.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는데요. 작년이랑 재작년부터 네. 한국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관심이 확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혹시 김아중 배우님은 작년 미싱 같은 영화처럼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영화에 근래 앞으로 출연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있고요. 마음은 뭐 언제나 있었고요. 근데 일단 뭐 페미니즘이 아니더라도 여자 배우가 할 수 있는 작품이 일단은 많이 없는 현실이어서 뭐 물론 페미니즘의 시각을 다는 영화가 나오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당연히 주저하지 않고 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많은 여배우들이 네. 근데 네. 정말 애착이 있고요. 앞으로도 꼭 어떤 페미니즘적인 주장이나 시선이 아주 강한 영화가 아니더라도 일단 여배우 여성이 영화에 좀 많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바람이 있어요. 네. 네, 뒤에 분들께 마이크를 전해드릴까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만약 이 더 파티라는 영화에 캐스팅제가 들어왔다면 네. 어느 역할이 가장 흥미로우시고 연기하고 네. 싶으신지 한번 궁금해요. 일단 늙어야죠. 지금은 혹시 지금은 그 아이를 새 아이를 가진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나이가 들면 부인 역할을 네, 마리아나를 외치면서 땅을 시원하게 날리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네, 저는 영화 관련돼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진짜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손을 들고 했거든요. 그 마리안이라는 인물이 뭔가 가지고 있는 평생성이라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그 도키님이 가장 어린 세대가 가장 욕을 먹는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리안도 가장 어린 세대이면서 가장 이제 동시에 사랑받았던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게 가지는 뭔가 상징성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영화에 나오지 않는 마리안이라는 그 마지막에 문 연 게 마리안이 맞을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전 이 영화를 가장 막장으로 보는 방식은 자네씨 계속 초기에 문자하잖아요. 난 남편을 버릴 수 없어. 어쩌고저쩌고. 이미 영화의 시작은 자넷은 지금 잘 나가는 보건부 장관이 됐는데 이미 애인이 있다. 자넷의 애인이 마리안이다. 자넷 또한. 그래서 이제 사실 마리안이 세 달에 걸치고 있었던 거지. 지 남편 딱 있고 그 자넷과 그 빌한테 그랬다. 이게 이제 가장 막장일 텐데 이제 그랬을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이제 그 저는 배신자라는 말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도 지금 누군가와 연애질을 하고 있으면서 갑자기 그 자기의 남편도 아니고 그 남편의 연인인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안에게 배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건 약속한 그 미국인 금융인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했었고 아마 의미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뭐 관객이 하는 거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영화에서 감독이 배우의 시선을 카메라를 바라보라고 그런 건 그건 관객에게 하는 영향이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20세기에 많이 써보고 요즘은 유치해서 잘 안 쓰는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20세기에 제가 영화 만들 때만 잠깐 했던 짓이에요. 배우한테
그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고 연기해라라는 건 사실은 그 관객이 그렇게 볼 때 눈이 맞춰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20세기에 막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어느 생각부터 그런 촌스러운 짓은 하면서 잘 안 쓰는 방식으로 그 끝내는 것이 그리고 특히나 그 권총을 대는 방식은 되게 그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치기 좋다. 역시 감독이 없는 데서 감독 얘기하는 게 좋은데 그 엄청난 셀리포트 감독이지만 전 사실 좀 굳이 그러니까 너무 영화를 소품으로 스스로 만들어 버린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 같아 마지막에 본 사람이? 다시 혹시나? 마리안? 확실하게 마리안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네. 그냥 막연히 이 영화가 끌고 가는 느낌상 마리안은 아닙니다. 택배 아저씨? 어떠신데요? 저는 그냥 마리안이 그걸로 하느님 마음 편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쳐다보니까 네. 그러니까 마리안이거나 아니면 그 영화 계속 문자를 하던 그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인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어찌됐건 그런 방식은 사실은 되게 그러니까 되게 그 지금의 영국에 되게 감독이 삐져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저는 솔직히 그리고 그래서 그냥 말이 하는 걸로 하자 라고 생각하고 그냥 영화를 봤어요. 자, 근데 맨 뒤서부터 볼까요? 자, 뒤에 네. 뒤돌아보신 분. 아하. 저 영화 보면은 흑백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이유나 아니면 왜 저런 방식을 썼는지 궁금한데 혹시 감독님이랑 배우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흑백이 되면 얼굴이 좀 많이 느낌이 달라지지 않나요? 어때요? 조금 더 오히려 그러니까 인물에 집중하게 되고 인물 감정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흑백. 네. 왜 흑백으로 했을까요? 이건 되게 그 저도 궁금해요. 왜냐면 저는 사실은 흑백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도적이라서 네. 네, 너무나 의도적인 거잖아요. 흑백으로 찍혀지지 않아요.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네. 무조건 찍혀지는 건 칼라로 찍혀진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것을 그 후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흑백으로 한다는 건 너무나 의도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를테면 흔히 뭐 과거거나 아니면 다른 시퀀스거나 뭐 의미가 다르거나 공간이거나 뭐 이런 게 다르다 하더라도 흑백은 잘 안 쓰게 되는 말이에요. 색을 약간 바꾸거나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뭐죠? 김승치가 맞죠? 더킹에서 보면 그 연대기다 보니까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인성 씨랑 맞선 자리에서 만났을 때 그 네. 색이랑 나중에 방송국에서 일하는 거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럴 때 색이랑 좀 다르지 않나요? 아마 좀 의도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되게 의도적일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시점, 그러니까 복수하기로 결심한 시점에서 더킹은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줌씨가 나왔던 영화 때 그걸 안 봤다는데. 근데 현재 시점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것 같은 방식이니까 근데 이 영화는 애초에 그냥 흑백으로 가버린다는 건 연극처럼 보이고 싶었나?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하나의 액자 안에 들어가 있는 무엇인가처럼 보여주고 싶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물론 애초에 처음부터 흑백으로 영화를 만들 거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신경이 안 써지는 게 아니라 흑백이면 이런 콘트라스트나 이런 차이로 색의 어떤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미술 감독은 더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